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이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The young woman ran. 리브가죠.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모든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ran 달려갔습니다. And told her mother's household about these things.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녀의 어머니의 household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ow Rebecca had a brother named Laban. 그 어머니의 이런 가족, 그 가족은 누구예요? 바로 레베카의 오라버니, 오빠인 라반이죠. And he hurried out to the man at the spring. 그리고 그 라반이 서둘러서 hurried out, 서둘러 out 나갔습니다. 누구에게요? To the man at the spring,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갑니다. 브루엘은 여기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household, 식솔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브루엘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중심으로 이 가정이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빠, 오라버니, 라반이 또 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가 리브가의 아버지가 아닌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좀 맞춰져 있다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soon as he had seen the nose ring,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죠. He는 라반입니다. 라반이 그 코에 있는 코걸이, 코걸이를 보자마자. 그 코걸이는 어떤 코걸이에요? 리브가 자기 여동생 코에 걸린 거죠. 그리고 the bracelets on his sister's arms. 그리고 그 팔에 있는, 여동생 팔에 있는 그 팔찌를 보자마자. 그리고 and had heard Rebecca tell. 그 레베카가 한 말을 듣자마자 어떤 말을 했어요? What the man said to her. 그 남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에 했던 그것을 듣자마자 he went out to the man. 그 남자에게 달려갔다라는 말입니다. And found him standing by the camels near the spring. 그리고 그가 그 우물가 근처에 있는 그 낙타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라반이 왜 뛰쳐나갔습니까? 바로 뭔가 거기에 얻을 게 있기 때문이죠. 라반은 기회인간입니다. 기회주의자예요. 어이구, 이 많은 것을, 이 귀한 것을 준 사람, 그 사람을 붙잡아야겠구나 라고 뛰쳐나간 겁니다. 라반은 이런 사람이에요. 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재물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And he said,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 종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Come in, 자, 오세요. Blessed of Jehovah.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으신 분, 어서 오세요. 하지만 그에게 관심은 여호와도 아니고 여호와로부터 축복받은 그 아브라함 종도 아니고 바로 그가 그로부터 얻을 그 재물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standest thou outside? 왜 밖에 그렇게 서 계시나요? For, 왜냐하면 I have prepared the house. 제가 집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And room for the camels. 그리고 낙타가 있을 그 방도, 그 공간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라반은 준비 안 했어요. 그 여동생이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간 겁니다. 그 집을 준비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에게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를 위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먼저 하고 나서 그렇게 신중하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왜 밖에 계십니까? 어서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And the man came into the house.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여유가 있으세요. 성령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냥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올 때까지. 그분의 풍성함,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 아브라함의 그 풍성함을 그냥 살짝 그 향기를 내뿜을 뿐입니다. 그럴 때그 향기를 맡은 사람은 이제 성령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반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떨어진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는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아 이제 가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가게 됩니다. And he ungirded the camels.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라반이에요. 라반이 ungirded the camels. 그 낙타의 모든 짐을 ungirded, 다 짐을 풀어놓습니다. 왜 손수 이것을 하나요? 뭔가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뭐야? 그런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낙타가 10마리 안에 그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그런 그 귀한 것들이 다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실어내리면서, 야, 이게 다내 거가 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and gave the camels straw and provender. 그리고 그 낙타들에게 지푸라기와 provender, 꿀을 다 주었습니다. And water to wash his feet.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발을 씻을 물도 갖다 줬고, and the feet of the men who were with him. 그와 함께 낙타를 끌고 한그 종들의 발을 씻길 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왜이 모든 것을 라반이 했습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온 모든 그런 재물에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Then food was set before him to eat. 그러고 나서 음식이 아브라함의 종이 먹을 수 있도록 다 앞에 다 차려져 있습니다. But he said,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말을 하죠. I will not eat.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Until, 언제까지요? I have said what I have to say. 제가 말을 해야만 하는 그것을 말할 때까지는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he said, he는 라반이죠. 라반이 하는 말에 speak on.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예, 라반이 정말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So, 그러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said, 말합니다. I am Abraham's servant.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성령께서는 그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나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이 모든 재물은 내 것도 아니고 나는 다만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브라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Lord has greatly blessed my master. 여호와께서 엄청나게 저의 그 주인을 축복하셨습니다. And he has become great. 그 아주 아주 큰 자가 되셨죠. 부로 말해도 아주 큰 자고 또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그 왕처럼 왕 같은 그런 존재로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배후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He has given him flocks and herds and silver and gold, male servants and female servants, camels and donkeys.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저의 주인께 모든 그 양과 염소 떼
그게 플락스죠. 헐, 선수는 이제 소, 소를 가리켜요. 소떼, 실버, 돈과 골드, 금과 멜서번, 그 남종과 피메스, 여종과 캐만, 낙타와 당나귀까지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그 정도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정말 라반의 눈이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And Sarah, my master's wife. 그리고 내 주인의 그 아내께서 보로선 아들을 하나 낳으셨는데, to my master, 내그 주인께 아들을 하나 낳아주셨는데, 언제요? When she was old. 그 분이 나이가 많이 연로하셨을 때. And to him. 그리고 he has given all that he has.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께서, 저희 주께서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여종, 그 여주인께서는 연로하세요. 연로하시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이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아들에게 그렇하기 때문에 정말 느지막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우리 주께서 모든 것,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이상의 모든 것을, 한 축복 모든 것을 그 아들,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삭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이삭을 위해 여러분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리브가를 주신다면 이 모든 재산은 리브가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라반은 보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먹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것들보다 물질적인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종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라반의 지금 눈과 귀가 지금 완전히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37절과 4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My master made me swear. 주께서 내 주께서 맹세 하를 나로 맹세하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You shall not take a wife for my son.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어디로부터요? From the daughters of the Canaanites.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그런 딸들로부터. 그들은 어떤 자들이요? In whose land I live.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의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But 하지만 you shall go to my father's house. 내 아비 집으로 가서 and to my relatives. 내 친척들에게 가서 take a wife for my son.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취하도록 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라반이 그냥 안에서 그 죄물욕이 막 끓어오르고 완전 폭발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그 모든 재산을 얻으려면 내 여동생 라반을 신부로 보내면 되는 거구나. 정말 라반은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자였어요. 정말 비즈니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라반 삼촌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야곱도 굉장히 그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 자기 형 예, 그런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뺏는 그런 자였는데 그러한 정말 똑똑한 그러한 약삭빠른 야곱도 속이는 그것도 10번이나 속이는 정말 세상적으로 지혜가 충만한 자인 거예요. 그 라반이 어떤 자인지 지금 계속 보여주고 그의 그런 마음의 욕망을 일부러 한건 아닌데 그런 아버지의 풍성함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풍성함을 들을 때그 욕망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 거죠. I said to my master.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Suppose a woman does not follow. 만약에 그 여자가 제가 이런 모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라고 he said to me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어요. The Lord, 여호와께서 before whom I have walked 그분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여호와께서 will send his angel with you 너와 함께 그분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왜요? To make your journey successful 너의 여정
여정을 성공적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여정이 성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실 거다. And you will take a wife for my son from my relatives and from my father's house. 그리고 내 친척, 내 아비 집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취하게 될 것이다. Then, 그런데 you'll be free from my oath. 나의 맹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데 언제요? When you come to my relatives. 네가 내 친척들에게 왔을 때, 친척들에게 갔을 때 너는 내 맹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한그 맹세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내 친척 아비 집에게만 가도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 거기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그 소임을 다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이것을 다 예비하셨다. 너는 네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 거기까지만 하면 너는 다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가 그 이삭을 위해서 신부로 따라 나서는 사람을 찾든 못 찾든, if they do not give her to you, 너에게 그녀를 주지 않을지라도 하지 않는다면, you'll be free from my oath. 나의 맹서로부터도 여전히 너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여자가 너를 따라 나서는지 안 나서는지 그거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그냥 가서 이 말만 전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을 듣자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만약에 리브가를 신부로 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결국 이 사람도 또 다른 여자 신부감 찾으러 나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완전히 안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 today, when I came to the spring, 그래서 내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I prayed this prayer, 이런 기도를 했지요. 자, Oh Lord, God of my master, 여호와여, God of my master, 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Please give me success on this mission. 이러한 임무에 저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See? 자, 이거는 한번 반복이 지금 반복이 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반복이죠. 그 종이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 리브가에게 말했을 때, 또두번 반복이 됐고, 이제 또 여기서 라반 앞에서 세 번째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ee, I am standing here beside the spring. 내가 이 우물가 옆에 지금 서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This is my request. 이것이 저의 요청입니다. 간구입니다. When a young woman comes to draw water, 한 젊은 여자가 우물물을 기르러 왔을 때, I will say to her, 그녀에게 말할 것입니다. Please give me a little drink of water from your jar. 당신의 그런 물동이로부터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세요. If she said, 만약에 그녀가 Yes, 그러세요. Have a drink, 마시세요. And I will draw water for your camels too.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 물 길어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Let her be the one you have selected. 당신이 선택하신 그녀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She'll be the wife of my master's son.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하신 그런 자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고 그것을 라반과 또그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절부터 48절. 왜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부러 반복해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45절, 48절입니다. Before I had finished praying.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Rebecca came with a jar on her shoulder. 그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레베카가 나왔습니다. She went down to the spring. 그래서 우물에 가서 and drew water. 물을 길었지요. So I asked her.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May I have a 제가 부탁했죠. May I have a drink? 물좀 마실 수 있을까요? She quickly lowered her jar and said. 그리고
재빠르게 그 말을 듣자마자 재빠르게 물동이를 내려온 다음에 꾸물거림 없이 내린 다음에 말하기를 Have a drink. 네, 마시세요. And I will water your camels. 저 당신의 가족 낙타들에게도 water 물을 줄 것입니다. Water를 동사로 쓴 겁니다. 명사일 때는 물이지만 물을 주다라는 뭐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I will water my plant. 내 그런 화분에 물을 준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So I drank. 그래서 제가 마셨고요. So she also watered the camels. 그리고 그녀가 말한 대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Then I asked her. 그래서 제가 리브가에게 물었죠. Whose daughter are you? 넌 누구의 딸이냐? 당신 누구의 딸입니까? 했더니 she answered 말하기를 The daughter of Bethuel. 부두엘의 딸인데 그 부두엘은 son of Nahor의 밀카, 나와 밀카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I put the ring in her nose. 그래서 반지를 코에 걸어주고 and the bracelets on her wrist 그의 팔에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I knelt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었죠. 네, 그 처음에 리브가에 줬던 그 반지는 코골이었네요. 그렇죠? 예, 정정합니다. 코골이었습니다. 코를 완전히 꿰인 거네요. 그래서 팔찌하고 코골이 다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신부감으로 완전히 구속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이 반지라는 것은 또 언약의 성격이 있는 것은 여전히 같은 것이고요. I knelt.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행위를 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bowing down to the Lord 여호와께 이제 엎드렸죠. 그러면서 I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The God of my master Abraham 바로 여호와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The Lord led me in the right direction. 왜 찬양을 드렸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The right direction 그 바른 길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To get the daughter of my master's relative for his son 그분의 아들을 위해 친척 주인의 친척으로의 딸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올바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49절부터 53절입니다. And now, if you will deal kindly and truly with my master,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가 아니라 내 주인께 여러분의 친척인 내 주인께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진실로 대해주신다면 그 전에 친절하게 대한다 친절함이란과 또 진실하게 진실한 말이 어떤 말인지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친절하게 대한다는 말은 것은 은혜와 긍휼을 말하는 거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말하는 신실하게 거짓 없이 믿음직스럽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께 정말 은혜롭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참되게 대해 주신다면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Tell me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주시겠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고요. And 그리고 if not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주인께 친절하지도 않고 또 참되게 좀 신실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면 Tell me 그럼 그렇게 말하십시오. 네. That I may turn to the right hand. 제가 오른쪽으로 갈수 있을지, or to the left, 왼쪽으로 갈지. 그 말은 뭡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정말 일이 잘 풀려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돌아가는 것일 거고, 아니면 안 주겠다고 못 주겠다고 해서 결국 다시 왼쪽으로. 그래서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다시 그냥 가나안으로 돌아간다거나, 빈손으로. 뭐, 어쨌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말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할 말은 다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복음을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그분이 먼저 계획하시고 그분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사람에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분은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 라반이 멍청한 라반이야. 얼마나 똑똑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n 라반은 베투엘. 라반과 이제 베투엘이 이제 나타났네요. 그래서 베투엘이 answered and said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베투엘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잖아요.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고 자기 친딸을 보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예요. 하지만 지금 이 라반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라반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항상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가정이죠. 왜 이렇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라반이 왜 경제력이 있었어요? 그가 세상적인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반에게 계속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The thing proceeds from the Lord.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proceed는 진행하다 나오다란 말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we cannot speak unto thee bad or good.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좋다. 이것을 당신이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할수 없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할 뿐이지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Behold, 보십시오. Rebecca is before thee. 당신 앞에 레베카가 있습니다. 리브카가 있습니다. Take her, 데리고 가세요. And go, 가세요. Let her be thy master's son's wife. 당신의 주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As the Lord has spoken,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라반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근 아니야? 우리가 그 재산을 우리가 챙겨야겠지? 이 기회를 놓친 거는 이거 정말 미련한 짓이야. 이게 그 속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그래서 It, 그것이 came to pass,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that 이하죠. When Abraham's servant heard their words, 그들의 말을 듣자, 아브라함의 종이 he worshipped the Lord,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Bowing himself to the earth, 땅에 엎드리면서 And the servant brought forth jewels of silver.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낙타 열 마리에 가득 싣고 온 그런 보석들, 은으로 된 보석, and jewels of gold, 금으로 된 보석, and raiment, 온갖 옷이죠. 값비싼 옷, 뭐 비단, 우리 막 요즘 말뭐 비단 같은 그런 값비싼 옷, and gave them to Rebecca. 리브가에게 먼저 줬고요, 신부에게. And he gave also to her brother.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라반이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주었고, and to her mother, 그 엄마에게 그런 precious things, 그 귀한 것도 줬습니다. 아버지 베델은 아무것도 안 줬다라고, 물론 줬겠죠. 근데 부두에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라반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가족으로 봤대. 그 다음에 리브가의 엄마고 그 다음에 리브가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 가족은 좀 이상한 가족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 자신이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관련 구절입니다. Proverbs 잠언 3장 3절입니다. Do not let kindness and truth leave you. kindness, 친절과 truth, 진리, 참된 것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bind them around your neck. 그것들을 너의 목에 묶어두어라.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라는 얘기죠.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 그리고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판에도 그것을 새겨두어라. 왜냐면 이 친절과 이 참된 것, 그리고 긍휼과 은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과 그 사람은 진리로 진실로 참되게 대하고 또 아주 성실하게 대한다는 이런 것들 통해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의 속내는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친절과 그 참된 그 성실함, 신실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런 자문은 지혜의 글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Jesus answered them and said,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You seek me. 너희는 나를 지금 찾고 다니는데, 나를 추구하고 나를 쫓아 다니는데, Not because you saw signs. 너희들이 징조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you ate of the loaves
내가 만든 그 빵, 아, 너에게 준그빵 때문, 빵 먹었기 때문이고, and warfare, 먹어서 배가 꽉 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signs, 징조라는 거 뭐예요? 징조가 가리키는 것이 있죠. 징조의 그 목적은 징조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떡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징조와 가리키는 나 자신, 늘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냥 너희 뱃속이 채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아배 먹고 아 좋다라고 계속 그거 그러니까 너희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지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이 라벤이 이런 사람이 라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리브가를 신부로 주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죄물에 눈이 먼 것이죠. 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3절입니다. This is the Lord's doing. 이것은 여호와의 행하심이다. It is marvelous in our eyes. 이것은 우리 눈에 정말 기이하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정말 기이해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정말 진지하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기이합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기이하신, 참으로 기이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정말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